남북이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철도를 잇기 위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철로가 이어지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인데 오늘은 강동원 기자와 함께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강 기자, 예.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경의선은 이미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지금이라도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겁니까? 그건 아닙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경의선 철도는 이미 2004년 연결된 상태지만 현재 북한 철도는 대부분 193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각해 전면적인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4.27 남북정상회담 때 철도 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. 일단 남북한 철도의 가장 큰 차이가 열차 속도 같은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? 예, 이 북한 열차의 평균 운행 속도는요, 이 시속 30에서 40k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. 이 철로가 단선인 탓에 이 맞은편에서 오는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역에서 정차해야 합니다. 실제 지난달 풍계리 취재진들이 특별 열차로 이 원산역에서 이 제동역까지 416km 거리를 이 12시간에 걸려 이동한 바 있는데요. 계산해 보면 평균 시속이 약 35km로 달린 셈입니다. 예. 우사인 볼트가 전성기 시절 기록했던 최고 시속이 37km인 걸 보면 사람과 열차가 비슷하게 달리는 수준인 겁니다. 예, 물론 뭐 100m 기록이긴 합니다만 예. 우사인 볼트와 뛰는 속도가 비슷하다 참 재밌는 비교인데 예. 이 속도 말고 또 열차를 운행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까? 예, 물론 있습니다. 이 전기 공급 방식부터 다른데요. 이 우선 KTX 등 우리 열차는 북한 땅에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국내 철도는 이 직류 2만 5천 볼트를 쓰는 반면에 북한은 교류 3천 볼트를 쓰기 때문인데요. 이 때문에 2007년부터 1년간 문산과 개성을 오갔던 화물 열차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디젤 기관차였습니다. 또 승강장 높이도 북한이 20cm나 낮아서 차이가 크고 신호와 통신 체계도 달라서 앞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면 시간도 뭐 굉장히 많이 예. 걸릴 것이고 또 무엇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군요. 예, 맞습니다. 정확한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지만요. 이 4년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 경의선과 동해선 등 이 북한 철도 개발 비용을 773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86조 원으로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. 지난 25일이었죠. 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남북 경협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. 남북 경협 조급증을 꼬집은 바가 있는데요. 대북 제재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철로를 연결한다면 지금으로선 그 비용 대부분은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. 그런 사정이죠. 예,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